칼빈이겠습니다. 칼빈. 칼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준 게 맞나? 그러면서 천직, 여러분의 직장, 직업,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 맞냐? 하나님이 준 게 맞냐?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맞냐? 그러면서 우리 장로교단을 세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첫째,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하나님이 주신 직분, 제가 목사로 살잖아요. 즐거워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당연히 즐겁지요. 아니요, 때로는 순교자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날마다 사자굴에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 진짜요. 맨날 그래. 맨날 그래. 어떻게 보고. 그래서 태양이 강할수록에 그림자도 짙어요. 보람이 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수록에 보람도 커요.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매일같이 두들겨만 맞는다고 하면 견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건 연단이지. 그건 내 구원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또 하나님 보상을 해요, 보상. 위로.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요. 그렇더라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 나를 신학생으로 택했다. 이걸 알면 즐거워야 돼요.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어느 학교든, 제가 학생들 가르 어느 학교든지 간에 1등이 있어. 1등. 우등생. 우등생이 있어요. 어느 학생, 정말 저 학생은 내가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내가 저 학생을 보니까 이렇게 준비해왔고 될까? 이럴 정도로 학생이 있어. 어느 학교든지 있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학교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별로가 아니라 아주 없는 분이 지금. 아니, 아니, 아니. 그 우등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등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요, 아, 하나님 저 사람은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럴 때 참 안타까워.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리포트를 잘 내줘요. 숙제를 잘 내줘요. 그 숙제를 내준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필로 써오라 그래, 저는. 자필로. 자기 자필로. 그러면은 교수님, 자필로 쓰려니까 너무 좀 그래서 타이프로 쳐서 오면 안 돼요? 이래요. 컴퓨터로 타이프를 쳐서.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전부 다 프린트를 해서 와. 자기가 손으로 안 쓰고. 그거 보면요, 너무 슬퍼. 왜냐면은 원본은 한 장 하나야. 원본은 나머지는 다 복사를 했어.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 폰트가 그저 글자체 크기라 그러지. 크기.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이야. 그러면 9로 줄여. 어떤 거는 복사를 좀 더 크게 해. 이래가지고 와. 이게 뭐, 나는 다 읽어요. 처음부터까지 읽고 줄도 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참 안타까워. 그리고는 학교 와서 수업 시간 내내 자. 저런 사람은 그런데도 몰라요. 그 사람이 더 졸업한 다음에는 변화돼가지고 또 새롭게 정말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몰라. 그게 그걸 하나님의 파라독스라면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어쨌든 여러분이 끝까지 가면 그 다음 하나님 하실 거예요. 도중에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써요. 끝까지만 가면 돼. 알았죠? 저는 배운 거 다 까먹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면요, 또 그거를 끌어다가 또 세미나 장에 갖다 앉혀놓는 데니까요. 응? 학생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을 알려다 보면 필요해서 또 끌려가요. 여기서 배울 때 배웠으면 거기 가서 또 안 배워도 될 거 아니에요. 두 번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 자, 일단 즐거워야 돼. 칸트가, 예, 칼빈이 그랬어. 칼빈.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예를 들어서 간식을 사면서 즐거워야 돼. 아, 힘들어요. 돈이 얼만데. 그러거든 잠깐 쉬어.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 옥상 가서 소리 지르고 와. 그래. 옥상 가서 와 소리 지르고 오라고. 하나님 일 하는데 즐겁지가 않아. 소리 질러. 그리고 잠깐 하지마. 잠깐.
그렇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 그 가정에 한없는 복을 주신다. 로마서 16장 13절 다음학기를 기대하시라. 거기에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남에게 유익이 돼야 돼. 유익이 돼야 돼. 남에게 유익이 돼야 돼. 유익.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회장직을 막 하는데 회원들이 하나같이 시험 들어 남몰래 울어. 그건 하나님 준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준 은사라면 나도 즐겁고 너도 즐거워. 그걸 카리스마라. 카리스.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사람 막 끌고 다니. 사람을 막 끌고 다니는데 이 사람 하나가 기분이 나빠지면, 감정이 상하면 다 깨버려. 그건 은사 아니야. 그건 감정. 감정을 따라서 하는 거. 그러니까 육신에 남에게 유익이 돼요. 내게는 즐거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야 돼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쁘셔야 돼요. 그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이 돈을 갖고 있거든. 돈을 갖고 있으면 좋아해야죠. 돈 때문에 막 고민해. 여러분 큰 부자가 돼보면 알아요. 돈 때문에 고민한다는 게. 그래서 즐거워야 돼요. 돈 있으면 그냥. 겉과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뭐가 있든지 간에 즐거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남에게 유익이 돼야 돼. 그 유익이 아까 말했던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라고 칼빈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직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세 가지에게 합당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 천직이 맞아요. 그 직업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뭐 천하고 귀하고 그런 것도 따질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하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예전에 기아자동차의 부사장 하시던 분이 그치요? 서빙하는 거를 본인이 하셨잖아.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걸 즐거워 하셨잖아. 응.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그걸로 즐거워해.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건 하나님이 준 은사, 천직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 살면서 맞는 것 같아. 즐거워요. 즐거워. 그리고 유익이 됐는지는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셨겠지.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가서 이놈이 이러면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잘했어. 어깨 툭 치면서 야, 전 목사 수고했다. 야.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좋아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생명수 근원으로 데려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 돼서 나를 위해서 유월절 제물로 죽어주시고 두 번째는 목자가 되시어서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생명수의 근원 이거 와 천목사 야 일로 와 그렇게 하고 내 손 붙들고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요. 봐봐 여기가 생명수 강의 근원지야. 여기가 발원지야. 여기 샘 퐁퐁퐁 오르지? 여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시작된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저 목사 수고했어. 아,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꼭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이 다 안 좋아라는데 그래서 태어날 때 막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하고 태어나 보니까 너무 좋잖아 이 세상이. 그래서 70년, 80년 살다가 또 죽을 때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또 죽잖아. 그치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 올 때는 모르고 태어났으니까 울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제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까 울면서 가지 말고 다시 봐 이렇게 하면서 다시 봐요. 아, 나 먼저 간다는 말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13절. 자,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모모하고 이런 얘기지, 사랑, 그치? 어?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또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 해서 별명이 사랑장 이렇게 말해요. 자,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거를 고린도서를 읽을 때는 꼭 그거, 아, 그 교회는 파벌이 있었다, 그 사회는 성적 분란이 있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이 아주 난무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여러가지 은사가 있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수많은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자 성도는 전부 다 머리에 수건을 썼다, 이런 거를 감안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 성도들은 말이야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막 이런 시기와 질투도 있었고, 이런 거를 감안하면서 고린도서를 읽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 하나님 말씀 보면 바로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아볼로파, 아볼로는 누구냐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가 있었어요. 세계 3대 도시. 하나는 로마, 이탈리아 로마. 또 하나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시리아의 안디오. 또 하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 세 도시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큰 도시 중에 세 개. 거기 출신이 아볼로. 이 사람은 달변가야. 말을 너무너무너무 잘했어. 그래서 막 나는 아볼로파야 그러면서 미워해. 나는 바울파야 그러면서 미워해. 심지어 예수파라 그러면서도 미워해. 자, 그래서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야 임마. 너희들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처받는 사람 많잖아. 그렇게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이제는 믿음 생활 10년 했잖아. 이제는 믿음 생활 20년 했잖아.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거든. 어린아이의 쪽대의 일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연탄 아궁이에 연탄을 이렇게 피우잖아, 그치요? 그래서 연탄을 이렇게 불을 붙일 때, 연탄 두 장을 이렇게 불을 붙일 때, 연탄 두 장을 불을 붙일 때, 여러분, 연탄이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어떤 것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죠? 불 붙은 것이 밑으로 가야 돼. 생 것이 위로 올라가야 돼. 그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불 붙은 사람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위에 있어. 그건 아직 성령에 불이 안 붙은 사람이야. 자기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교회에서 장로다 뭐다 해도 내가 위에 있다는 것은 불이 안 붙었다는 뜻이에요. 불이 안 붙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불 붙은 사람이야,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야,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밑으로 가야 그 교회 전체가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불 붙은 사람이 위에 있으면 밑에는 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 생각하는 것이 애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또 뭐라 그랬죠? 깨닫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믿음 생활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어른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세 가지 있어야 될 것 을 설명해요. 그런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믿음, 소망, 그 다음에는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럼 믿음 없어도 됩니까? 아니, 그런 말은 아니지, 그치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씀의 10절 하나님 말씀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 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온전한 것이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방언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방언 바로 이제 좀 날 건데,
방언을 방언하잖아요. 방언. 방언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천국언어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아, 이제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믿음의 단계를 넘었으면 아는 단계가 된다고 했죠. 그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 집은, 우리 교회, 우리 사택은 중곡동에 있어요. 중곡동에 어린이대원 후문 맞은편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거기 있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도 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믿더라고 말이야. 거기 가면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근데 저랑 같이 한번 가봤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회를 갔어요. 가보니까 정말 어린이대원 후문 건너편 주택가 한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수님 교회가 중곡동에 있다는 걸 내가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보니까 있더라. 그러니까는 아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알아.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의를 말해놨잖아요. 믿음의 정의.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써있어요. 내가 눈에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 계시다, 이거를 들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부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처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러 갈 때에 본인은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돈을 바꾸러 가는 마음으로 간대요. 은행에 수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당연히 현금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에 자기는 수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 제목 이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간대요. 어거스틴은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여기며 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중요하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셋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그거는 사랑이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 되잖아, 그렇지요? 자, 믿음. 믿음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믿는 게 그 바보예요. 사람 믿는 게. 시편 146편. 146편 아마 3절 4절에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 시편 146편. 한번 찾아볼게요. 3절 4절 같은데 제가 46편 자 3절 4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 3절 맞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 다음 147편 바로 옆에 있죠. 자, 거기는 또 몇 절인가 하면요. 아, 10절. 10절과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시편 잠언 전도서니까 잠언을 짠 넘겨보십시오. 잠언 29장 25절 한번 또 찾아서 읽어봅시다. 잠언 29장 2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계속 왕따 당해. 아마 싸우는 거야. 아주 대판 싸우는 거야. 나를 그냥 왕따를 시키면 한번 싸우는 거야. 그래야 돼. 우습게 봐서 그래. 사람을 두려워하면 계속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안하리로다. 서 있어요. 자, 믿음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변,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해요. 늘 변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대상인데 대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믿음의 관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대신 관계는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소망. 자, 이거는 대물. 내 모든 것, 내 주변의 모든 것과의 관계. 소망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학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든지 남을 보내든지 내가 하겠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뭘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주변의 대물과의 관계.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람의 관계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 남자가 돈이 많아서 결혼한다. 별로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대신관계, 대물관계, 대인관계.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사람은 태어날 때는 영혼으로 태어나요. 사람이 태어날 때 영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영은. 그래서 사람은 혼과 육으로 태어나요. 혼과 육으로. 이렇게 혼과 육. 이거는 짐승들도 마찬가지. 짐승들도 혼과 육으로 태어나요. 이거를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 생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요.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우리 육체를 움직이는 원동력. 그 다음에 육은 육체, 육체.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 영. 거룩한 영. 그러니까 사람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완전 타락. 그래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 아, 유명해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말싸움을 했다는 말싸움. 뭘 갖고 했느냐? 사람이 타락하는데 완전 타락이냐 부분적 타락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데 완전 상실이냐 부분적 상실이냐.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것들을 벌써 뭐 수백 년 전에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신학이 정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은 자유의지를 안 믿어요. 사막의 모래알 하나는 그것도 안 믿어요. 우리 장로교단은 오직 예정만 믿어요. 다른 교단은 자유의지를 믿어요. 자살 선택할 수 있어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네가 죽음을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안 줬어요. 하나님 우리 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분명히 나는 택함 받았다. 라는 것을 믿거든 똑바로 살으셔야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으니까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상처 있는 자를 위로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쓰고 싶어 하세요. 근데 쓰고 싶어 하는데 쓸만한 도구가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야 돼요. 고난을 줘야 돼. 그 자꾸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만 받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빨리 고치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했어. 이러거든. 뭔가 짜릿하고 즐거운 게 있어요. 그거는 죄일 가능성이 많아요. 직장에서 뇌물을 받아요. 아, 되게 좋잖아요. 뇌물 받아봤어요? 신고 안 할 테니까. 뇌물 받으면, 공짜 돈 받으면 짜릿해요.
라고 쓰는 건 되게 재밌어요. 그거는 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택했다고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물질도 권세도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내 육신의 것을 다 빼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택했다고 여겨지거든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시라. 두들겨 맞지 말고. 자, 그래서 어거스틴과 펠라우디우스가 논쟁을 했는데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 아담이 하와는 상관없어. 하나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16,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먹어도 돼요. 그거 먹었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먹어. 하라는 건 안 해. 살 짓은 안 해. 꼭 죽을 짓을 해. 죽을 짓이 더 재밌으니까. 죽을 짓이 더 재밌어요. 살 짓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냥 두셨어요. 사는 거니까. 죽는 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를 따먹는 거예요. 짜릿하지 뭐. 먹자마자 짜릿했거든요. 왜냐면은 눈이 확 열려서 아 죄를 졌구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순간에 선악을 알게 됐어요. 죄가 뭔지 알게 됐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을까 봐서 숲을 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완전 타락했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펠라기우스는 불운적 타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능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이에요.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올 때 망각의 강을 건너서 온다고 그랬어요. 망각의 강. 그래서 저승에서부터 저승 어느 세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이데아. 아이디어잖아요. 이데아. 그래서 어느 상상의 세계에서부터 사람이 오는 거라 그랬어요. 죽으면 그 세상으로 가는 거라서 플라톤은. 그럼 거기가 어디냐? 그거는 모르고 이거예요. 이거를 거기가 어디냐? 이거는 주일학교 유치부 꼬마한테 물어보면 돼. 유치부 꼬마한테. 알았지요?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꼬마한테 야! 우리 죽으면 어디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를 교회 다니는 유치부 꼬마만 아느냐? 바깥에 나가서 길 가는 저 초등학교 학생들 잡아놓고 야 죽으면 어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지옥 가요? 천국 그런 말 한다니까요. 얘가 교회를 다녀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은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 이런 걸 하나님 그렇게 올려줬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잖아요. 엔트라맹스라는 말이 있어요. 엔트라맹스. 인프라맹스. 이게 프랑스예요, 프랑스. 이 엔트라맹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얇은 막. 얇은 막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가수 중에 신영원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똥벌레? 유리벽. 유리벽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깝고 친하고 웃고 떠들어도 너와 나 사이에는 유리막이 있다는, 유리벽이 있다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엔프라맹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프랑스어인데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아주 초박형 막, 아주 얇은 막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부부가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막힌 막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수가 틀리면 이게 크게 문제가 일어나요. 사람 사이. 근데 이거를 찢을 수가 없어. 이 막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 얇은 초박형의 막을
찢어낼 자가 없어요. 그 욕까지만 말했어요. 누가 찢었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와, 지금 여기 서 있는 지성소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성소와, 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쵸? 찢으셨죠? 찢었는데, 커튼을 찢는데, 사람이라면 아래에서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래에서 쭉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3절 하나님 말씀 보면, 거기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가려있는 막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찢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망각의 강을 건너서, 플라톤은 그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망각의 강,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데 배를 타고 건너온다는, 이 세상으로. 이 세상으로 건너올 때 망각의 강에 이렇게 저승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어. 내가 여기 앉아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서 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갈 때 망각의 강을 건너가면서 이 저승 사자가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줘요. 너무 뜨거우니까,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목이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 저승사자가 망각, 에? 무슨 말인지 알죠? 잊을만 깨달을 가자. 잊어버려. 그 망각의 강물을 떠가지고 야 마셔. 그럼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꿀꺽. 그래서 그 한 바가지 주는 것을 다 마시면 저승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니체처럼 죽으면 끝. 아무런 파티. 그렇게 하고는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놀다가 끝이지. 네? 죽으면 그냥 저 캄캄한 세계로 가는 거지. 니체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이데크 마찬가지. 자, 그런데 망각의 강물을 마시다가 버려버려. 마시다가 다 마시지 않고 버리면 저승에 대한 생각을 갖고 와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바로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야. 저승을 아니까. 그런 사람이 철학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칸트.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거스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털끝만큼도 없어. 완전 타락했어. 완전히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펠라기우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 타락, 부분적 상실. 그래서 칸트가 말했듯이 망각의 강을 건너오면서 그 한 바가지 물을 다 마신 사람은 모를지라도 덜 마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로 10절로 18절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그 어거스틴이 봐봐, 여기 나와 있잖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느니라.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11절에 깨닫는 자 앞에 원문 헬라어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거기에 바로 데오스, 하나님, 데오스. 그게 생략, 우리 성경에 생략이 됐어요. 원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넣어서 읽어볼게요. 11절,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람과 같으니라. 아멘. 완전 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 몰라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생일을 아는 사람 있어요? 내 생일이 언제인지 아무도 없어요. 내 부모가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고 말하니까 그날이 내 생일날인 줄 알지 스스로는 아무도 몰라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네 생일을 알고 있듯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파에게. 자기 생일을 자기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부모가 그날 네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날이 내 생일인 줄 알지. 올 마찬가지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말해줄 때 알아. 성령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먼데 원정을 떠났어요. 먼 곳에 전쟁을 갔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나간 사이에 교리책을 썼어요. 교리. 하나님은 어떻고 세상은 어떻고 교리책을 썼어요. 교리책을 쓰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아니 교리책을 써가지고 백성들한테 읽히도록 하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저는 힘으로만 백성을 다스리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물론 알렉산더 대왕이 아까 말했던 아프로디테 신전도 지었어요. 아데미 신전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을 했지만 바알의 성전도 건축한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선생님, 나는 힘으로만 백성을 다스리고 싶지 않고 바로 그런 교리,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백성들을 이끌고 싶습니다. 선생님, 왜 교리책을 써서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전쟁 통해.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편지를 보냈어요. 임금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 교리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쓴 내가 그들에게 이해시키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아 선생님 그래요? 하고 다행이에요 이랬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경은 사사롭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사롭게 풀 수 사람의 지식이나 과학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설교가 이해가 돼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면 내게도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으로 내 육체를 다스리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지만 내 마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으로 성령을 거역하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 육체를 다스리면 이게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신관계, 영이 임하면 믿음, 대신관계.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혼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 이거는 대인관계. 그 다음에 육체는 대물의 관계. 대물관계. 백신 맞으셨습니까? 독감 백신. 안 맞았어요? 전 며칠 전에 맞았어요. 며칠 전에 맞았는데 제가 딱 맞고 나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아이씨 받기 싫은데 막 이러고 있어요. 어르신 저는 돈 내고 맞았어요. 나라에서 공짜로 맞춰준다는데 왜 안 맞아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돼요. 그럼 그 말씀 따라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중에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지금 특징이 특색이 다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교회 환경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더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셋 중에 어느 것이 더 부족하고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갖고 쓰여진 것이다. 질문. 이제 다음 시간에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다 하겠습니다.